소음, 진동, 규제 기준, 표, 외우기, 공사장에서는 장비 작업이나 발파 작업에 의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 민가나 공공시설이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에 의해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해 규제 기준이 존재해. 물론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소음, 진동에 의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제 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지. 그런 이유로 기술사 시험 답안에도 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작업 시간과 장소별 소음과 진동 기준을 답안에 적어야 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 표를 외우는 요령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규제의 대상 지역은 주거 지역, 녹지 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 등 소음 진동에 민감한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뉘고 소음의 경우 새벽과 저녁 시간, 주간 시간, 그리고 모두가 잠든 야간 시간으로 규제 기준이 나뉘며 진동은 새벽과 저녁 시간의 기준이 따로 주간과 야간 기준으로 나뉜 규정이 존재해 즉두 가지 지역 조건과 소음 세 가지 시간 조건 진동 두 가지 시간 조건으로 총 10개의 규제 기준 숫자를 외워야 해서 그냥 암기하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마침 기준이 기술사 필기 시험 합격 커트라인인 60 안팎이니까 소음 진동의 환경 속에서 각 시간대별 기술사 필기 시험을 봤을 때 점수를 상상하여 관계지어 생각해보자. 암기를 위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감대를 가져야 할 부분은 시끄러운 소음보다는 약간의 진동이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 꼭 정신이 말짱한 낮에 시험 보는 것이 피곤하고 몽롱한 밤중에 시험 보는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보자. 먼저 시끄러운 곳에서 밤새 기술사 시험을 보면 완전 피곤하겠지. 장소가 어디든 아마 무조건 50점 이하가 나올 거야. 곤히 잘 시간에 시끄럽기까지 하니 최악이겠지. 그런데 밤새 시험을 보되 그게 소음이 아닌 진동이라면 아니면 좀 시끄럽다고 해도 한밤중이 아닌 아침 일찍이나 저녁 즈음에 시험을 본다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간신히 60점 맞아서 합격할 듯 해. 그런데 머리가 한참 잘 돌아가는 한낮에 시험을 본다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시끄럽든 진동이 심하든 65점으로 무난히 합격할 것 같아. 그런데 긴장감이 감도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는 외딴 푸르른 자연에서 시험을 본다면 부담을 훨씬 덜수 있어서 왠지 무조건 성적을 5점 더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끄러운 환경에서 밤새서 보는 최악의 환경이라면 똑같이 50점을 받고 말겠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외워보는 거야. 조금 더 축약해서 정리해보자면 주거 지역, 학교 등그 밖의 지역, 소음, 새벽 저녁, 주간, 야간, 진동, 주간, 야간, 야간, 시끄러운 곳 50점. 야간, 진동, 시끄러운, 피곤한, 새벽, 저녁, 60점, 머리 잘 돌아가는, 주간, 소음, 진동, 65점, 외딴 곳에서 혼자 시험 보면 시끄러운 야간을 빼고 5점 더 획득, 그리고 나머지를 채워주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주거, 지역, 학교 등그 밖의 지역, 소음, 새벽, 저녁, 주간, 야간, 진동, 주간, 야간, 야간, 시끄러운 곳, 50점, 야간, 진동, 시끄러운, 피곤한 새벽, 저녁, 60점, 머리, 잘 돌아가는, 주간, 소음, 진동, 65점, 외딴 곳에서 혼자 시험 보면, 시끄러운 야간을 빼고, 5점 더 획득, 다시, 주거지역, 학교 등, 그 밖에, 지역, 소음, 새벽, 저녁, 주간, 야간, 진동, 주간, 야간, 야간, 시끄러운 곳, 50점, 야간, 진동, 시끄러운, 피곤한 새벽, 저녁, 60점, 머리, 잘 돌아가는, 주간, 소음, 진동, 65점, 외딴 곳에서 혼자 시험 보면, 시끄러운 야간을 빼고, 5점 더 획득, 다시, 주거지역, 학교 등, 그 밖에, 지역, 소음, 새벽, 저녁, 주간, 야간, 진동, 주간, 야간, 야간, 시끄러운 곳, 50점, 야간, 진동, 시끄러운, 피곤한 새벽 저녁, 60점, 머리, 잘 돌아가는, 주간, 소음, 진동, 65점, 외딴 곳에서 혼자 시험 보면, 시끄러운 야간을 빼고, 5점 더 획득. 그럼, 오늘은 이만, 끝!